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뉴메타는요, 바로 볼리비아 뉴메타인데요. 제가 이전부터 볼리비아를 플레이하다 하면 그냥 캐리를 했어요. 매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닮은 심플을 잘한다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픽률도 낮고 조금 어떤 그 볼리비아 유저들이 어떤 저희 뉴메타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바로 마검 볼베입니다. 이 마법사의 최후 아이템 보시면은 기본 공격 적중시 대상에게 마법 피해 42 추가 입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추가 피해 주는 아이템들이 레벨 비례라든지 공격력이나 주문력 개수예요. 보시면은 상대 체력 비례고요. 여기도 본인의 체력 비례. 이 대체적으로 그런데 마법사의 최후는 40이라는 고정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뽑을수록 정말 셉니다. 그리고 요즘에 볼베가 딜도 탱도 둘 다 챙기기가 정말 힘든데 마법사의 최후를 가면은 다 챙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템 트리에 구인수의 경로금을 추가할 겁니다. 네, 여기에 있진 않은 이 두 아이템에 정말 큰 시너지가 있는 이유는 여기 추가 피해가 있잖아요. 마법사의 최후에 있는 패시브가 구인수의 경로건 패시브를 만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구인수의 경로건 패시브가 뭡니까? 기본 공격시 다음 기본 공격에 효과가 두 번 적용됩니다거든요. 마법사의 최후 패시브가 두 번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때렸는데 말 다 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검 볼리비아 렛츠 겟 잇.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다 하셨다고요? 미스 아니고 나이스.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야, 이거 뭐 거의 일주일 만에 그 마우스 잡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설마 설마 또 해상도가, 아니 해상도가 아니라 아니. 어? 나 뭐 막고 있어. 나랑 싸울 거냐? 아, 미안. 미안하다고. 어? 뭐야, 왜 다 있어? 어라? 어라? 어? 어? 군대 안 살았네? 오케이 좋았어. 애들아 나 살았다. 패시브가 빠졌지. 목숨이 빠지진 않았다고. 살도 아직 안 빠졌어? 그럼 일단은 마우스 이게 또 건드려져 있네. 아닌데? 멀쩡하잖아. 무엇이 문제지? 아, 내 손해 문제네. 살짝 손해를 보긴 봤는데 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상대가 노틸러스잖아요? 잘 됐죠. 네, 이 친구 어차피 마법 피해예요. 마법 피해라서 이 마법사의 최후로 가면은 딱이죠. 근데 저기는 왜, 근데 원딜이 왜 템을 안 사왔냐? 넘기고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앙 물어버리고 때리고 잡았죠. 이거 잡았죠. 가게 돌아 퍼블 땄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전멸이 빠지고 물력도 빠지고 패시브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이겼냐. 이게 바로 뚝짐이죠 여러분들. 나는 이길 거라는 확신. 그리고 무조건 스킬은 W3마. W3마 여러분들. 공속 증가도 있고 마법사의 최후랑 딱 어울리는. 또 원래 맞다이는 W가 제일 세요. AP가 아니고서 CS 이기죠? CS 압도하죠 지금? 야 근데 뭔가 느낌이 피 들어올 것 같아. 야 허수아비 냄새나냐? 앙? 앙. 오케이 됐어. 뭐하냐 너? 너 죽어 임마. 너 죽어. 너 그냥 뭐가 나올 줄 알았겠지만 뭐가 없네요. 어우 드립이 안 나오네. 생각이 안 나. 오케이 포탑 방패 너무 좋구요. 요건 먹고 바로 튀어야지. 튀어야지. 오케이 바로 째죠. 마법사의 최후 나오면 딱인데 9분 전에 마법사의 최후가 나오면은 그렇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마나 없고 체력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아니죠? 안 가죠? 라인 어차피 땡겨지거든요? 이 패시브가 40초 뒤에 돌아온단 말이죠? 겁낼 거 없다고. 레랭톤 오잖아요? 우리 정글 온다. 뒤집어. 오케이. 오 뭐야? 방금 뭐야? 띠용. 나 찐다. 나 찐다. 찐듯. 어? 뭐 하세요? 저기 레벨 왜 4야? 저기 레벨 왜 4죠? 하지만 마법사의 치유까지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뽑았잖아. 심지어 8분에 뽑습니다. 아니지 7분에 뽑았네요. 보따 방패 딱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여진 터지면 딱 죽는다. 그리고 때려 한대 때려. 드래곤볼 보셨습니까? 드래곤볼 손오공이 완두콩을 먹고 다시 살아났죠. 아 이거 살짝 무리긴 했어. 무리긴 했는데 좀 멋있는 연출하려고 미니언 딱 맞춰서 번개 딱 터지는 거에다가 노틸러스가 딱 맞고 죽는 그림 그렸거든요. 생각보다 끈질기네. 물량 먹어서 참 침착하게 싸워.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점화 걸고 앙 물었죠? 잡았죠 이거? 양 어때? 패시브로 회복하죠? 안 죽죠? 이기! 마검 볼배죠. 곰한테 칼을 지어주면 안 돼요. 탐식이망치 뽑아오죠. 탐식이망치랑 딱 요거 사면 되겠다. 청가버 요거 계속해서 사줘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 추잖아요. 날씨 추울 때 내복 하나만 딱 걸쳤을 뿐인데 뭐다? 온도가 달라지거든. 느끼는 온도가 달라져. 체감온도. 제가 이거 청가버 비록 300골드짜리지만은 노틸한테 맞을 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오잖아? 그냥 싸우세요 여러분들. 네. 뜨면 지금 이길 줄 알겠죠? 아니죠? 잡았죠 이거? 아 제발! 미스. 아이고 아쉽다. 야 이거 패시브로 딱 살아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잡았죠? 그리고 우리 팀이 살짝 느낌 오고 뭐야 아니네. 때려 때려 계속 때려. 때려 때려. 앙 물어. 그렇지 딜교의 마지막은 꼭 물어야 돼요. 네. 너 친구냐? 아닌데 피들 없는데 조금 죽었어 임마. 잡았지? 그냥 바로 컷. 오케이, 그래도 일단은 탑 아작 냈어. 물로 먹을까요? 제가 아무도 안 먹거든요. 이럴 때는 버프 관리를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혈액순환. 여러분들 혈액순환 하잖아요. 비슷한 거죠. 네, 버프 순환. 마나는 블루로 채우고 체력은 패시브로 채우면 돼요. 이거 잠깐만 미드 한번 봐야겠는데. 미드를 가야겠는. 이미 죽었네. 이러면은 이동 경로를 피들이 클렉 그렇죠 이런 거 먹고 오거든요. 오마에와 아 신데이루. 안돼. 때리고 먹어. 그렇지. 됐어. 피어야 된다 이거. 오케이. 자 사람 심리상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리 으악. 난다 나라. 아 잠깐 여기서 자고 싶었던 거죠. 기면증이었죠? 아 식곤증. 방금 피들스틱을 포식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자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볼리베어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으면요 볼리맨이었겠죠. 곰이기 때문에 이 식곤증이 와요. 먹고 자야 됩니다. 동면하는 거죠. 겨울잠. 이 뉴메타 할 때 점화를 드는 이유. 아무리 텔포가 너프를 먹어도 텔포를 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들. 그래도 역시 탑라이너는 텔포다 이런 말이 많지만은 굳이 든 이유. 나는 탑을 아작내겠다. 1대1 끝장내겠다. 그 마인드로 이거 든 거야. 그럼 끝장을 봐야 되는데 내려가겠습니다. 미드 갈게요. 이런 애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This is Sparta! 안녕히 계세요. 잡았죠? 이렇게 전멸 뺐고요. 얘들아 한타 또 줘? 야 잠깐만 이거 힘능성 있다. 얘들아 무시한다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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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죽더라도 넌 내가 딴다. 너는 내가 다시 잤네. 아 맞다. 아 루시안 먹고 천원 벌어가지고 졸려서 다시 자네요. 동면이죠. 겨울엔 겨울잠. 다음 템은 심연에 가면 가야겠다. 심연에 가면 또 좋은 점이 주변적 챔피언이 입는 마법 피해가 증가하잖아요. 마법사의 최후가 마법 피해이기 때문에 쏠쏠해요. 이 스킬이랑 궁극기가 마법 피해라서 또 요것도 쏠쏠하고. 아 보시는 살짝 데스그랩이야. 어라 뭐하냐? 앙! 볼래? 좋았어. 야 1대1 교환이야. 괜찮아. 벌의 기본은 1대1이요 원래. 쌈싸봐. 쌈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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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싸. 노틸 땡겨. 땡겨 땡겨 땡겨. 헤비 머신건. 와 잠깐만. 오우. 야야 3대3 교환이야. 더 이상 죽지마. 3대3 교환이야. 이 정도면 양호했어. 양호했. 오 딜이. 오. 저걸 저렇게 땡기네. 뭐야 뺏었어? 와 이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플레이. 구인수 가자. 이템 트리는 구인수지. 이게 또 마법사의 체우랑 또 시너지가 좋거든요. 이게 인형 들어가면서 나는 다시 탑으로 가. 그러면서 싹 돌아가. 근데 아니죠? 오케이. 시간 계속 벌어요. 야 뭐야 개 아픈데? 뭐야 어이 곰인데 왜 개아프다 그러지나? 아니 어이 진짜인데 이거? 빵빵 똥똥똥똥 진짜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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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패시브로 회복된다. 넌 죽었다 임마. 양어 때 됐어. 야 다 잡아. 야 다 잡아. 이속 몇이야? 오 너무 빠른데? 저건 못 잡겠다. 그럼 나 다시 탑으로 올라가. 오케이 좋아. 다 뒤집어 그냥.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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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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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밀게요. 됐어. 어 난 소원 잃었어. 소원 성취. 뭐야 심지어 살았네. 이제 가가지고 구인수 사오면 돼요. 막템으로다가 이제 뭐 심연에 가면 아니면은 정당한 영광 가면 되는데 심연에 가면은 좀 더 추천합니다. 사실은 이 오우라도 있고 마저가 있어가지고 뭐 인수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추시면 돼가지고. 애들 안 보여. 또 나 잡으러 왔다 이거. 나 잡으러 온다. 맞죠? 상대 노틸이 방어력 위주거든요 템이. 근데 뭐다? 나는 마법 조항이네. 난 마법 피해거든요. 전 마법 피해거든요. 심지어 전 패시브도 아직 안 터졌어요. 노틸 멘탈 터지죠. 야 좋았어 이거. 야 얘들아 탑에 지금 시선 끌렸잖아. 미드 밀어. 이런 거 땡기고. 그렇지 잡어.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죽으실래요? 죽으실래요 저한테? 악마인가? 어 무료 악마인가요? 어 지소! 안돼! 포만은 안돼! 자메로! 이속 왜이래? 이속 실화냐? 어? 거울을 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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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죽겠지만 우리 팀! 좋아 미드 계속 밀어! 나는 너네를 믿어. 어? 뭐야 어라 살았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실 심연의 가면을 가면 딜도 세져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탑라인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젠 바론 싸움이거든요. 바론 싸움 때가 되면은 탑라인이 정말 중요해져요. 이러면 알아서 억지게 터질 거예요. 라인 싹 밀어놔가지고 이제 내려가나. 어 루시안 땡겼다고? 진짜 미쳤다고. 야 얘네 한타가 너무 좋아. 됐어. 얘들아 나 단단하다 생각보다. 나 딜탱이야. 어 나 딜탱이거든. 좋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다? 그렇죠. 탑 이러면 알아서 밀린다니까. 이거 뒤돌아가. 리프 따버려. 리프 따면 돼요. 따. 잡어 잡어. 뒤집어 그냥. 어 잡어 그냥. 오케이. 이거 뒤돌아가요. 왜냐 나 딜탱이거든. 어. 그래 잡으러 가세요. 피해! 피하잖아? 잡았죠 이거는? 아 빠른데? 어 못 잡겠다 야. 뭐야 쿼드라킬? 그렇죠 우리 레넥토리 대신 활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어 피하죠. 와리가리? 와리를 다 맞았지만 살았죠? 맞았지만 살았잖아. 여유를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끝까지. 그러면서 궁극기 빵. 너무 뭐야 펜타킬이네. 어 깔끔해 이번판. 이번 판 그래도 뭐 미우나 고구나 레네토님이 또 잘해주셨죠? 초반에 그 첫 갱은 살짝 아쉬웠는데 어 그 이후에는 진짜 우리 둘이서 게임 견인했어. 헤이디에가 말해주고 딜량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딜량 압도적이었고. 오 상대팀은 제라스님이 딜량 힌딩이네. 제라스님 잘하죠. 역시 서포트 제라스가 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시 한번 배웠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